이 커브가 세 개가 지금 이름이 커브 1, 2, 3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렇죠? 그럼 요거를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.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하는 거는 import my.cmjs는 이거는 그냥 항상 쓴다. 그냥, 네? 항상 생각을 하시고 하나 더 있죠. 근데 그 굳이 필요는 없지만 지금 하는 거에 그냥 이거는 그냥 두 줄은요. 그냥 뭘 하든 간에 그냥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헤어 커브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 연결하는 거, 뭐 이름 바꾸는 거, 뭐 엄청난 건 아니죠.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그냥 한번 만들어 보세요. 한번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제가 안에 펑션 어떤 걸 썼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. 이거 뭐 제가 진짜 입에다가 다 하나하나씩 떠드리고 싶긴 하지만 이 정도 해도 많이 떠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. 제가 진짜 손에 숟가락까지는 쥐어드렸어요. 먹는 건 직접 하셔야 됩니다.